빠방하이. 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60~70년대에 비하면 좀 더 살만해진 시대입니다. 음식 문화도 눈에 띄게 다채로워졌는데요. 추억의 집밥 분홍 소세지부터 국민 음식으로 등극한 삼겹살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TOP5 80년대 편 시작하겠습니다. 추억의 분홍 소시지 다들 아시죠? 이제는 맛본 사람이 더 적을 것 같은 이 소시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소시지 하면 분홍 소시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주엠, 백설엠, 롯데엠 등 너무 저렴해서 알뜰 소시지라고도 불렸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환장했던 식품이죠. 80년대 초반만 해도 매일 먹기보다는 가끔가다 올라오는 귀한 반찬으로 보통 달걀물을 입혀 지글지글 전처럼 부쳐 먹었습니다. 이 분홍 소시지 부침 최고의 도시락 반찬이기도 했습니다. 김치와 분홍 소시지, 달걀 프라이를 얹은 도시락 하나면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시절이죠. 김밥을 쌀 때도 햄 대신 넣었는데요. 김밥을 만들 때 80년대 광고를 보면 분홍 소시지를 김밥에 넣는 장면이 나오죠. 길거리에서 파는 핫도그도 옛날에는 이 소시지를 썼는데요. 과거 결혼 전 신랑 친구들이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던 풍습에서는 분홍 소시지에 청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몽둥이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남녀노소 먹었던 이 분홍 소시지, 가짜 소시지라는 의혹이 넘쳐났습니다. 쩍쩍 달라붙은 식감으로 호불호 꽤 갈리는 편인데요. 고기 맛은 안 나고 특유의 조미료의 감칠맛만 가득하다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분홍 소시지는 진짜 소시지와는 거리가 있는 식품으로 사실 어육 소시지입니다. 어육의 함량이 20% 이상으로 수산 가공식품류, 어육 가공품류로 분류되는데요. 이 어육 소시지를 최초로 개발한 건 일본입니다. 고기가 너무 비쌌던 1950년대 생선살과 다양한 고기 그리고 전분을 사용해 돼지고기와 비슷한 맛이 나도록 소시지 대용품을 개발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생산됐죠. 저렴한 가격에 돼지고기 맛을 즐길 수 있는 소시지, 인기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동나버려서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공장 앞에 줄을 설 정도였죠. 하지만 90년대 들면서 그 인기는 한풀 꺾이는데요. 영양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한 소비자들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들의 등장으로 순 돼지고기로 만든 고급 소시지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분홍 소시지가 점차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도 분홍 소시지 특유의 맛이 가끔 땡길 때도 있는데, 하긴 순고기를 사용한 진짜 소시지라면 그렇게 저렴할 리가 없긴 하네요. 과거 명절 귀성 풍경, 아니 귀성 전쟁이죠. 전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던 서울역, 사람들은 표를 구입하기 위해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열차는 자리가 부족해 선반 위까지 올라 얹혀가기도 했죠. 하지만 몸은 고단했어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한아름 챙겼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옛날 명절 인기 선물 세트, 60년대는 설탕, 70년대는 조미료였죠. 80년대 참치캔의 등장은 추석 선물의 트렌드를 한 방에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참치를 잡아 해외에 수출하던 동원사업, 판로가 막혀 수출이 어려워지자 국내 내수시장을 겨냥한 가공식품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1982년 우리나라 최초의 참치캔, 동원 참치캔이 출시됩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식품이었던 참치, 시장 반응이 별로일 수밖에 없었죠. 동원 참치는 우선 참치를 알리는 데에 집중합니다. 식품 매장, 유원지, 야구장, 기차역, 등산로 입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참치를 넣어 끓인 김치찌개 시식 행사를 펼치며 참치의 맛을 전파했고요. 인기 배우 백일섭을 모델로 내세워 광고도 진행하죠.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이 참치캔 빠르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밥과 잘 어울리는 우리나라 참치캔, 샐러드나 샌드위치 토핑에 어울리는 황다랑어를 사용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밥반찬으로 더 적당한 가다랑어를 사용하거든요. 특유의 고소하고 기름진 맛, 맵고 칼칼한 한식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고요. 김치찌개는 물론 비빔밥, 계란말이, 김밥 등 수많은 요리와 굉장한 케미를 자랑하면서 스팸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가 되었죠. 하지만 또 다른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만치 않은 가격. 방치 짜장면 한 그릇은 800원, 참치 한 캔당 가격은 1000원으로 장바구니에 손쉽게 담을 만한 제품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참치캔은 서민음식 이미지이긴 하지만 가격이 센 편입니다. 가공작업의 대부분은 수작업, 손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평균 270여 개의 가시가 있는 참치 통조림용 가다랑어, 맨손으로 살코기를 만져가며 아주 작은 가시까지 일일이 발라내야 하는데요.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서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예 고급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선진국형 식품이란 걸 각인시키며 중상류층을 집중 공략한 건데요. 이거 제대로 먹힙니다. 1984년 최초로 선보인 참치캔 선물 세트, 고급스러운 게 명절 선물용으로 딱이었고요. 30만 개 이상 팔려나가면서 선물 세트계의 절대강자로 등극, 명절 필수템이 된 거라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국민 반찬 참치캔,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니 몰랐던 사실이네요. 전세계 삼겹살은 한국으로 모인다는 말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못 먹지만 서양에서는 기름이 많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부위,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상황인데요. 대패삼겹살, 냉동삼겹살, 벌집삼겹살, 오겹살 등 삼겹살은 시대에 따라 변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삼겹살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31년 발간된 조선요리제법 새겹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사실 한반도에서 돼지고기는 즐겨먹는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잔반이나 분뇨를 먹여 키우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과거의 토종돼지, 냄새가 심하고 위생적이지 못했고요. 먹더라도 강하게 양념을 한 뒤 삶거나 쪄냈죠. 이랬던 돼지고기, 20세기 들어 갑자기 인기가 폭발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먼저 미국산 옥수수 사료의 세계적 보급 덕분입니다.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양돈산업 육성의 발판이 됐고요. 바뀐 사료 덕에 잡내가 싹 사라지면서 생고기를 그냥 구워 먹는 게 가능해졌죠. 광부들 사이에서의 입소문도 한몫했습니다. 기름진 삼겹살이 기관지에 낀 석탄가루를 씻어준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최고의 음식으로 꼽혔던 건데요. 탄광촌에서는 삼겹살을 주로 돌구이로 먹었습니다. 평평한 돌을 불판 삼아 고기를 구워 먹기, 기름이 쫙 빠져서 고기 맛이 담백했다고 하죠. 동네 개울가마다 돌구이를 해먹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았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도 황사의 삼겹살이 좋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70년대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삼겹살 소비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건 1980년대 초입니다. 수출이 뜸해지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으로 풀리게 된 질 좋은 돼지고기, 전체 고기 소비 비율의 50%를 차지하면서 대세가 되는데요. 80년대 삼겹살 1인분 가격은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비싼 소고기와 달리 부담 없는 가격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었고요. 단백질과 지방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장점까지 있었죠. 사는 게 팍팍했던 서민들에게 삼겹살과 소주 한 잔은 즐거운 소확행이 되었다는, 여기에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보급되면서 백반집에서도 앞다투어 삼겹살을 구워 팔았고요. 각 가정에서는 주말에 정육점에서 고기를 떼와 삼겹살을 직접 구워먹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국민음식이나 도시내 영양 공급원으로 정착한 삼겹살, 계절과 장소도 가리지 않았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삼겹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물놀이 후 먹기. 그 시절 산과 계곡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인파들로 가득했고요. 고기불판과 버너는 나들이 필수템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요즘 삼겹살은 너무 비싸게 느껴지네요. 50~60년대까지만 해도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생명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살만해지면서 맛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80년대를 대표하는 외식 문화, 바로 경양식입니다. 간소한 서양 요리라는 뜻, 다시 말해 보급형 양식. 우리나라 최초의 경양식당은 1925년 개점한 그릴입니다. 개점 초 가격은 3원 20전으로 당시 15전에 불과하던 설렁탕의 21배에 달하는 수준, 고위 간부나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죠. 이랬던 경양식,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별한 날에 맛볼 수 있는 외식 메뉴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경양식집이 동네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하나의 문화가 된 건데요. 외식하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중국집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죠. 물론 당시 짜장면보다 서너 배는 비쌌지만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면 이런 세상도 있구나 했다는데요. 문을 열면 들려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색 소파, 고급스러운 원목 인테리어까지, 에피타이저부터 후식까지 풀코스로 제공해서 2시간은 기본으로 죽치고 앉아있곤 했죠. 경양식 3대 메뉴는 돈가스, 비우가스, 함박스테이크, 이외에도 오므라이스, 나폴리탄 스파게티,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요. 경양식집의 아이덴티티는 절대로 돈가스를 썰어서 내오지 않는다는 점, 패스트푸드조차 없었던 시절,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수저 대신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하는 것 자체가 낯설지만 설레는 음식 문화였고요. 경양식 먹으러 갈 때면 칼질하러 간다고 말할 정도였죠. 나비넥타이를 맨 정중한 종업원도 대접받는다고 느끼는데 한몫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나면 꼭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보다 밥을 훨씬 선호했던 어르신들, 밥을 선택하면 흰 쌀밥 한 덩이를 접시에 얇게 펼친 후 참깨를 뿌려줬고요. 빵을 고르면 군구스름한 모닝빵과 함께 딸기잼이 나왔죠. 에피타이저인 크림스프에는 후추를 듬뿍 쳐서 먹는 게 국룰, 메인 메뉴는 커다란 접시에 나오는데 이것저것 많이도 담아줬습니다. 양배추 사라다, 혼옥수수, 후르츠 칵테일은 돈가스의 맛을 업그레이드 주는 역할을
했고요. 우리 입맛에 맞게 김치, 단무지까지 반찬으로 제공됐죠. 후식 커피까지 야무지게 챙겨 마시는 걸로 마무리. 이렇듯 경양식은 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지만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도입되면서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돈가스나 오므라이스 같은 경양식 대표 메뉴가 김밥 천국의 분식집 메뉴로 강등되면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아직도 옛날 배경의 드라마를 보면 특별한 날 온 가족이 경양식집에 가는 장면이 클리셰처럼 등장하는데요. 요즘은 보기 힘든 풍경이네요. 먹거리가 귀했던 옛날, 과자 하나를 두고도 누나 동생과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곤 했다는데요. 여기 화려하게 포장된 커다란 상자, 정체가 뭘까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80년대 어린이들의 최고의 선물로 웬만한 과자는 전부 담겨 있었는데요. 이거 하나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였죠. 국내 주요 제과회사들은 60년대부터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생산했습니다. 70년대에는 설날,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출시하는 상품이 됐고요. 베이비붐으로 어린이 인구가 급증한 80년대에는 아이들을 위한 대표 선물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자갈치, 홈런볼, 오예스, 프렌치파이 등 각종 장수과자들이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다는.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인기가 식기 시작합니다. 선물로 먹거리보다는 게임기나 전자기기를 선호했던 아이들 눈높이가 변해버린 거죠.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과자를 골라 포장해야 했던 종합 선물 세트, 인건비 부담도 큰데 수요가 떨어지니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였고요. IMF 가 닥친 1997년에는 아예 생산을 포기해버리면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라고. 80년대 추억의 인싸템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추억의 델몬트 주스병. 83년 국내 첫 선을 보인 델몬트 주스는 역사의 길이 남을 광고 문구를 남깁니다. 브라질에서도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델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고급스러운 맛으로 부의 상징이 되는데요. 주스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공병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마신 주스병을 잘 씻어서 물병으로 활용하기, 보리차를 담아 보관하는 게 국룰이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던 게요. 1.5리터짜리에 두툼하고 튼튼한 이 유리병, 입구도 널찍한 데다 미끄럼 방지 처리된 손잡이, 게다가 공짜, 버릴 이유가 없었죠. 가벼운 페트병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요긴하게 잘 쓰이던 아이템이었다는. 81년 출시된 1리터 코카콜라도 있습니다. 기존의 355ml 병제품보다 훨씬 큰 획기적인 상품이었는데요. 주 소비 타겟을 주부들로 잡고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당시 42세였던 사미자 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죠. 셀링 포인트는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 1리터에 470원, 병 보증금은 60원, 작은 병 3개를 사는 것보다 122원이 저렴했다고 합니다. 반응은 성공적이었던 게요. 3명 이상 모이는 모임에는 늘 1리터 유리병 코카콜라가 있었다고. 지금 봐도 탐나는 델몬트 물병과 1리터 콜라. 과자 종합 선물 세트는 어릴 적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그립네요. 힘겹기만 했던 60년대와는 달리 양에서 질로 변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대, 과도기라서 더 재미있는 시대인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60년대 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달고나?